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말을 써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액션 프라이드, 액션 게이머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선사하는 그런 게임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액션 프라이드라는 말을 써왔고요. 그 다음이 액션 리얼리티, 물리 엔진이라든가 이런 게 주는 어떤 전장의 현장감으로 차별화된 액션을 선사하겠다는 액션 리얼리티라는 말. 그리고 이제 그걸 모두 확장하고 아울러서 액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션 프리미엄은 리얼리티 이상의 확장된, 완성된 액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차별화된 하이 퀄리티의 액션 RPG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타이틀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마비노기 영웅전은 개성과 독창성을 상징하는 의미 쪽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비노기 영웅전 XE 쪽은 개방성과 관용성을 담는 그런 타이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프리미엄 퀄리티의 액션 RPG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타이틀은 여전히 독특한 장점을 공유를 하게 돼요. 네, 이쪽이 XE 쪽이고 이쪽이 오리지널 영웅전 쪽입니다. 이 두 개의 타이틀은 굉장히 정교한 공감이라든가 그리고 물리엔진이 사하는 현실감, 주변 환경이 모두 무기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타격감이 좋죠. 이런 액션 게임들로서의 강점을 공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XE 쪽은 좀 더 대중성과 가볍고 스피디한 화려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영전 쪽은 여전히 진중하고 무겁고 긴장감 그리고 절제에서 나오는 절제 파워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올 여름 업데이트될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신규 에피소드 6, 불타는 콜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네, 되게 드라마틱하죠? 네, 맞습니다. 마족 부대가 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코렌 마을 주인공 플레이어들이 활동하는 이 마을이 불타게 되고요. 카단과 샤칼이라고 하는 두 이제 스토리상에 등장하는 그런 영웅들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 에피소드에는 오버라든가 그랜님, 고블린 뭐 이런 신규 몬스터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유저들이 또 한번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머리 좀 신규 도시 로체스트라고 하는 이제 새 도시가 열리게 됩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높은 성벽과 그리고 그 코렌 마을에서도 보이죠. 이 드래곤이 보이는 이 아래 이제 왕국 기사단이 거주하는 이런 도시예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신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꿈꾸면서 좀 무의미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욕망의 도시랄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런 청해색의 좀 약간 창백한 이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진영 선택이라고 하는 파라딘과 다크나이트의 이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전직 비슷한 시스템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전문 기술이라고 하는 종류의 이제 직업 같은 컨텐츠 등의 어떤 새로운 컨텐츠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 진영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임들의 전직과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마비노기 오리지널에 있는 그 팔라딘과 다크나이트의 대입 구도가 여기서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레벨의 캐릭터가 다다르면 팔라딘과 다크나이트 중에 진영을 선택해서 입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진영 전용의 특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전투 중에 이렇게 멋지게 변신해가지고 굉장히 특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로 스토리와 전투가 분리되게 되는데요. 네, 기존의 영전, 이거는 그러니까 XE와 오리지널 모두에 적용되는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영전에서 반드시 스토리를 진행해야만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스토리의 재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서 주는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진행할 분들은 진행 계속해도 되고 또 스토리 없이 일정 레벨 단위로 전투 정보를 획득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게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였고 자유도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큰 단어인데요. 거창하죠. 레벨 대입이에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레벨 더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캐릭터 레벨이 모두 두 배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기존 서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기존에 10레벨 캐릭터였으면 이제 20레벨이 되고 30레벨이었으면 60레벨 캐릭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뭐 레벨 제한은 3레벨에 맞춰서 분포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레벨업, 그러니까 영전이 레벨업이 굉장히 느린 게임이어서 좀 거기서 느끼는 그 성취감이나 그런 보상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유저분들의 비판이 있어서 좀 보상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짧게 짧게 빨리빨리 레벨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곡선을 다시 한번 밸런싱을 좀 고쳐가지고 성장 속도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레벨 캐릭터가 고레벨 지역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물거리들이 좀 더 들어가는데 토큰 없이 즐길 수 있는 보전형 던전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재봉이라든가 세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생산 직업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로 멀티코어 CPU에서 성능을 좀 향상을 시켜가지고 한 60% 정도 이렇게 성능이 향상이 된 바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추가, 좀 더 추적하고 안정화도 좀 더 진행을 해가지고 더 성능을 높이는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추후 업데이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영전이라고 하는 게임의 폭을 확장시키는 이런 시도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영전이 딱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다면 좀 더 뭐 액션을 애초에 더 즐기느냐 안 즐기느냐 아니면 액션의 성격을 뭐 좀 더 가벼운 빠른 게 좋으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XE라고 하는 브랜칭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기존 캐릭터보다 또 다른 색다른 캐릭터를 원하는 리스에 의해서 새로운 캐릭터 그리고 뭐 소개 에피소드 이렇게 제공이 되게 되고요. 또 액션에서도 뭐 액션보다는 그냥 난 RPG처럼 전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개편된 그런 이런 스타일의 캐릭터를 제공하고요. 전투를 뭐 아예 그냥 생산 계열의 직업을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게임의 폭을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캐릭터 카룩이 등장할 예정인데 이 캐릭터는 이제 거우의 자이언트 전사입니다. 그리고 큰 기동을 무기로 사용을 하고요. 네, 거대한 보스몬스터를 붙잡고 힘겨루 일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원래 여름 로드맵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충분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름 이후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7에 등장할 지하수로 던전이라는 건데요. 그냥 스크린샷이라도 좀 선보이고자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 8에 등장하는 오르텔 성이라고 하는 던전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한번 유저분들께 업데이트 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차세대 비주얼 기술들을 도입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효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적용이 되면 지금도 하이퀄리티이지만 거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온라인 게임 정말 정점에 하이퀄리티 비주얼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명.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